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끼는 포유강 영장 성목 토끼목 토끼과에 속하는 동물로 긴 귀와 뒷다리, 짧은 꼬리가 특징입니다. 얼굴은 달걀형에 가깝고 눈은 검은색, 갈색, 푸른색 등 다양합니다. 특히 알비노 토끼는 붉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끼는 설치류와 비슷하지만 위턱에 두 개의 작은 이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토끼는 중치류로 분류되며 앞니는 평생 자라난다. 설치류처럼 강한 이빨을 가진 토끼에게 물리면 피가 나는 등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흔히 토끼가 당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실제로 토끼는 당근의 잎을 더 선호하며 당근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마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만화 캐릭터 박스버니가 당근을 먹는 모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토끼는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하며 과도한 생채소와 수분이 많은 과일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주로 건초와 토끼용 펠릿을 먹으며 생태에 따라 굴을 파는 집토끼레버서 굴을 파지 않는 산토끼에어로 나뉜다. 한반도에는 만주메토끼와 한국메토끼가 서식한다. 토끼의 크기는 종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굴토끼는 몸무게가 1.5kg 이하이지만 메토끼는 2에서 5kg까지 자란다. 기네스에 따르면 가장 큰 토끼는 영국의 다리우스로 길이 130cm, 몸무게 22kg입니다. 알비노 토끼는 유전자 때문에 붉은 눈과 하얀 털을 가지며 많은 토끼가 서로 그루밍을 하며 의사소통합니다. 토끼는 자신의 배설물을 재차 소화하여 양분을 흡수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애완토끼는 주변 환경이 더러워지지 않는 한 채취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토끼는 매우 빠른 동물로 단거리에서 약 80km, 90m까지는 약 60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방향 전환과 가속에 뛰어나며 내리막을 잘 달리지 못합니다. 토끼는 후각으로 자기 새끼와 남의 새끼를 판별하며 천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뛰어난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